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닭불고기 한 마리 정육해서 온 거고요. 버섯이랑 같이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파는 지금 제가 채를 썰어서 위에다 이렇게 올린 상태고 다 익힌 고기입니다. 익혀 베론 주빌님 어서 오세요. 오늘 이게 안 오던 사람들이 와. 응? 기분 좋게. 해서 올려서 파를 이제 즉석에서 휙휙 저어서 바로 먹는 네,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를 먼저 넣지 않고 먹기 직전에 살짝 버무려서 너무 생파는 어울리지 않아요. 살짝 버무리는 거야. 그래서 바로 됐습니다. 렉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깻잎에다가, 자, 깻잎 두 장에다가, 요 무쌈 하나 탁. 그리고 고추장도 많이 넣어서 짭짤하게 했거든요. 바로 요렇게. 고추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요렇게. 아, 이건 진짜 맛있다. 와, 이건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 맛있다.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이거는. 또 그럴 거야. 저 새끼는 맨날 다 맛있대. 와, 녹아. 내가 어제 카레를 많이들 내 먹방에 실망하신 것 같아서 오늘 완전 자신 있는 메뉴로 갖고 왔습니다. 아유, 맛있다. 배빗증. 야, 니네 녹화 중인데 이런 말 하면 유튜브 시청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냐? 응? 박대가리야. 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보세요. 네, 저런 친구들이 또 아프리카를 또 이끌어 나가기도 해요. 저런 관심이 또 없으면 방송이 흥하지도 못하고. 아우, 파차랑 아주 기가 막히네. 그치. 깻잎 꼭지. 웬만하면 그냥 먹어요. 이거 언제 잘라? 잘 처먹게 생겼네. 천은 빼고. 요거는 내가 송이버섯을 항상 넣는데, 요거 애기송이. 맛있다. 애기송이를 썼습니다, 오늘은. 열무김치랑 궁합이 딱 맞는 게. 맛있다. 깻잎 꼭다리 자를게요. 그러면 한 번은 그냥 먹고 한 번은 잘라 먹을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버섯 하나 딱. 밥을 좀 넣어볼까? 이 깻잎이 근데 너무 크면 깻잎 향이 좀 덜하더라고. 신기하대. 이상하게 깻잎이 좀 크거든요, 이거. 쌈싸먹으려고 큰 거 사왔는데. 이거 직접 만든 거.
아, 진짜 맛있네. 맞아요. 다리살로만 맛있는데. 아, 우리 EH 영어님 감사합니다. 펜갈 10개 고맙습니다. 이거 물엿이랑 설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 음식 달아져갖고 이상해져. 그리고 약간 짭조름해야 맛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버섯 양념할 때 고추장을 또 따로 넣어갖고 양념을 또 했잖아요. 고기 간이 딱 맞네 아주. 버섯이 이게 맛있네. 이게 좀 부드럽네. 뒤끝 장녀님 귀요미 펭글 감사합니다. 네, 버섯에서 물이 나와요. 버섯 들어가면 맛있어요. 버섯 들어가면 맛있어. 케이케이님 펭글 감사합니다. 아니 안 매워요. 고추가 매운가? 고추가. 근데 매운 고추가 아닌데 매워. 이건 아삭이 아니 그 이 동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농사지으신 건데 텃밭에서 풋고추인데 좀 매워요. 매콤해요. 풋고추인데 레시피 요거 먹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먹고 아니요 전 떡 대신 이 버섯을 넣은 거예요. 저는 이런 류의 음식에 떡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에 떡 넣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아프리카 홈페이지 개편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시작이 좀 그래요. 좀 두렵잖아. 아주 불편할 것 같고. 근데 막상 써보면 좋습니다. 아, 딱 보니까 깔끔하고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걱정 안 해도 돼. 먹을 때는. 아,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관종 설치하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훨씬 편하던데. 일단, 보기가 좋잖아, 보기가. 응? 아, 형님, 어서오세요. 보기가 좋잖아요, 보기가. 딱, 느낌이, 휘리. 이거는 약한 불에다 계속 졸이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 이거는 식으면 닭볶음이든 닭볶음탕이든 닭요리는 식으면 못 먹어. 돼지고기나 소고기야, 뭐 이런 상관없는데, 이 닭은 식으면 안 돼. 형님, 어서오세요. 가까이서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알겠어요. 잠시만요. 쌈 싸서. 아, 쌈 싸기 전에 그러면 올려갖고 제가 크로즈업까지 해드릴게요. 잠시만. 알겠습니다. 좀 만나보이는 놈으로. 싹. 싹. 버섯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파도 싹 올려서.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잘 보이세요? 마음에 드셔요? 고급지죠? 맛도 겁나 좋아버려요. 진짜 맛있네.
EH님 하나 감사합니다. 이게 또 끝내주잖아요. 밥에다 싹 비벼갖고. 밥에다가. 이게 죽여요. 진짜 맛있어. 이혜진님 2개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성대모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숨기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따라하는 거예요. 대놓고 성대모사 하는 겁니다. 똑같죠? 작가만 있으면 완벽한데. 김이 작가인가, 김이텐가. 아, 이때가 죽음이요, 이때가. 마지막 이 고기와 야채와 파와 양념이 하나 된 병지. 예? 이때가 죽음이요. 아, 뜨거. 남은 밥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게 닭고기 한 마리예요, 이게. 이거 여러분, 닭고기 한 마리로 이렇게 조리를 하면 이게 정량 기준으로 4인분 나옵니다. 4인분. 여러분들 혼자 드시지 마세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요. 자. 이따 깻잎 많이 남잖아요. 어? 꼭다리 여러분 싫어하니까 꼭다리에다 따불고. 깻잎 싸. 죽이죠? 아, 화속성을 무 아이템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와. 와. 이거 부상 수준인데? 깻잎, 채소 많이 먹어야 돼. 고기 먹을 때는. 무쌈 싹 해갖고 볶음밥 싹. 이것도 볶음밥도 보여드리지. 볶음밥. 어? 돼지야, 그래 조심히 들어가. 돼지야 고맙다. 요거 한입 먹고 가. 돼지야 볶음밥. 볶음밥 쌈 싹. 돼지 오랜만에 와서 고마웠네. 조심히 들어가시게. 이 돼지분 연배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야, 더러워서 살 빼든 가야겠다. 진짜 안 되겠다. 야, 저런
돼지분, 이 돼지분, 이 사람 돼지 같다도 아니야. 이 사람 돼지인가 살 빼요. 돼지 같아요도 아니야. 이 돼지분. 야, 살 뺄게. 형 진짜 너가 형한테 아주 큰 어떤 그런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살 뺄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네가 시켜줬다. 어? 야, 딱 이거까지만 먹고 내가 진짜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진짜 맛있다. 배불러. 딱 요거는 딱 남겨서 내일 아침에 먹을게. 진짜 배부르다. 깨끗하게 먹었어. 이거 한 번 더 볶아갖고 먹으면 돼. 안 들어. 아 뜨거. 와 버섯 진짜 맛있다. 방송 끝나면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어요. 방송국에서. 응? 밥풀이 여기 붓기는 진짜 힘든데 여기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 밑에 붓기는 진짜 힘든데. 어? 아, 어떻게 거기 붙어 있지? 아, 진짜 맛있네. 살찌니까 깻잎 같이 먹어줘야 돼, 마지막에. 이거 먹고, 캡사이신을 딱 먹어주고, 식초가 또 지방분해에 좋잖아. 식초가 들어간 무쌈을 딱 먹으면 지금까지 먹은 게 싹 제로가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뻐님 100개 감사합니다. 오구 이뻐님 100개 사랑합니다. 오구 이뻐줄 건네. 어이구 또 마지막에 또 요거 또 식초로 만든 요 미초 사과맛 뿌티체를 먹음으로써 마지막에 남아있는 위벽에 남아있는 기름기마저 모조리 제거하는. 미쳐. 완벽하게 먹은 음식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칼로리 섭취가 많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자꾸 살 빼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까지.